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은 묵은지를 활용한 묵은지 김밥입니다.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놓았습니다. 준비할 재료는요, 흰밥, 계란 4개 준비했어요. 당근 반개 채 썰었고요. 요 묵은지는 어저께 두부랑 묵은지랑 요리할 때 그 무쳐 놓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식초, 맛소금, 설탕,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은 이제 당근을 볶을 때 쓸 거고요. 그 참기름 준비했고요. 김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풀고, 계란 대알이에요. 계란을 풀어요. 풀어서 이제 부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혀야 되니까 뜨거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시 약불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부쳐줍니다. 저는 이번에는 계란 지단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썰어서 쫑쫑쫑 썰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란을 이제 부쳐서 식혀놓고요. 그 다음에 당근을 볶아줍니다. 소금, 이때 이제 굵은 소금 살짝, 한 꼬집이죠. 살짝 넣고 볶아줍니다. 당근은 베타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하죠. 그리고 볶아주면 더 맛이 있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생으로 먹는 것보단 이렇게 볶아 먹는 게 훨씬 영양학적으로도 좋습니다. 살카하게 볶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양념을 합니다. 밥은 4공기 정도 됐고요. 이제 식초 반수저, 맛소금 한 반수저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설탕 반수저 정도 되겠습니다. 참기름 듬뿍, 2수저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잘 섞어줍니다. 하얀 밥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김밥은 흰밥이 또 유독 잘 어울리죠. 차갑게 식어진 계란은 이제 잘라주고요. 툭툭 잘라줍니다. 당근 옆에 놓아두고요. 이렇게 묵은지 무쳐놓은 거하고 당근하고 당근 볶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해놓은 지단으로 붙여놓은 거하고 요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김밥을 하는 거예요. 김밥은 뭐니 뭐니 해도 밑간이 제일 중요하죠. 밥간이라고 그러죠. 네. 김은 이제 거칠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칠거칠한 부분을 안쪽으로 깔고 이제 밥을 놓아줍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부투라고 밥알을 이렇게 놓아주고요. 제일 김 제일 아래 하단 부분은 조금 여유를 남겨놓고 이렇게 당근, 계란, 그 다음에 묵은지 무쳐놓은 거 이렇게 올려줍니다. 묵은지는 어저께 묵은지랑 두부랑 요리할 때 제가 묵은지 무쳐놓았던 거였어요. 네, 다시 또 김밥을 말아주죠. 예, 밑에는 남겨놓고 당근 깔고
계란 올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어요. 묵은지가 어차피 다 종종 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주 맛있어요. 자, 이제 쓸어줍니다. 여기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집에서 먹을 거니까 그냥 안 바르고 그냥 썰어 봅니다. 그래도 안에 참기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고소한 냄새가, 고소한 향이 말도 못해요. 네, 맛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내일도 더 맛있게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